안녕하세요. 평대차변 벼락대 진동영아입니다. 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. 차량 고사라는 거는 우리가 사고 나게 해지 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고사잖아요, 그죠? 그거는 필요하신 게 좋아요, 필수적으로. 근데 그거는 뭐 턱고사처럼 뭐 체리 넣고 두드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거든요.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한 것보다 훨나요. 사고 수도 없고 적어지고 크게 날 사고도 뭐 비켜갈 수 있는 거, 접촉 사고로 그런 그걸 의미로서. 그 차량 그거 고사를 지내는 건데 차량 고사는 진짜 간단해요.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막걸리 한 병 사세요. 그게 통부고 하나 사세요. 통부고 이 머리하고 꼬리가 좀 이쁜 걸로요. 그렇게 많거도 돼요. 그게 딱 그 두 마리 막걸리 한 병하고 통부고 하나를 딱 사가지고요. 이제 바퀴 네 개잖아요, 그죠? 바퀴에다가 이게 막걸리를 붓는 거예요. 차를 뺑 돌면서 어디든지 이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. 그런 게 쉽게 말하면 길대거든. 길장군이라 그래요. 길에도 신이 있어요. 신령이 있어요. 길대 장군이라 그래요. 길대 장군, 길대 신이 있거든요. 뭐든지 이 차에 자고 좀 안 나게 해달라고 바퀴 네 바퀴 한 바퀴를 뺑 도세요. 도시면서 그 바퀴에다가 술을 부으시는 거예요. 부고를 갖고는 이 바퀴를 두드리면서 또 도는 거예요.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. 이 사거리 있죠. 술 남은 거는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. 양쪽으로 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길에 있는 무주 여주는 길대 신도 대접을 하게 되고 그 차를 지켜줄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도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길에다가 그냥 이렇게 술 뿌려주고 차 밑에 차 주변을 갖다 술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뿌려주고 맹태를 휙 한번 던져보세요. 바깥쪽으로 차 앞에서 바깥쪽으로 휙 한번 던져보면 맹태 머리가 쑥 빠져나가면은 아마 그 차는 막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. 주로 보면 차 사고는 본인 실수거든요. 본인만 실수 안 하면은 차 사고가 날 그게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. 내 실수 아니라도 나고 있는데 그런 그거를 막고 작업을 하는 게 차랑 고사 지내는 거거든요. 그렇게 간단하게 지내면 돼. 고래라도 지내면은 사고도 줄일 수가 있고 내가 실수만 안 하면은 사고 날 일은 없겠죠, 뭐. 차랑 고사는 그러면은 개인이 하셔도 무관하다? 예, 무관해요. 굳이? 아이고, 우리 무당 필요 없어요, 그거는. 그거는 벼락 대신 안 찾아도 돼요. 그거는 평택 벼락 대신 안 찾아도 되고요. 개인이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. 네. 그냥 통보가 한 마리, 막걸리 한 병만 뭐 해결해 나니까. 네. 귀찮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죠. 그거는 본인들이 해도 돼요. 네.